네, 이제 when, where, why, how에 대해서 다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우리 이 나머지 문제들이요. 9번부터 16번까지인데 14번 하나는 뺐어요. 별로 재미없어서. 그래서 이 문제들, 나머지 문제들은요. 제가 어차피 우리 주어 만들기니까 그냥 주어만 연습하는 걸로 합시다. 그죠? 나머지 뒷부분에 여러분이 교재 보시면서 완성을 하시고요. 요거 얼른 만들어서 이렇게 막 말로도 좀 하고 글로도 쓰고 이런 것도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9번. 자, 여기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여기는 뭐가 들어가는 거야? Why, 그죠? 10번은? 언제? 11번은? 어디, 그죠? 그 다음에 그녀가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서는 어떻게, 그죠? 왜 그거 아닐까요? 또 왜가 들어갔고. 15번에는 서울 어디, 또 어디가 있네요. 그 다음에 16번. 당신이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죠? 얼마나 있죠? 그래서 이게 뭐, when or why, how가 막 섞여 있는 걸 아실 수 있겠어요. 오케이? 요거는요, 제가 막 필기 막 이런 거좀 줄이고요. 막 말로 연습을 자꾸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머리 아프셔도 자꾸 따라 하셔야 돼. 자, 9번 봅시다. 왜 이렇게 빠르게 그 상처가 악화가 됐는지 이런 말할 수 있겠죠. 아, 그거 미스테리예요. 뭐 이런 식으로 붙이면 얘가 주어라는 거 아시겠죠? 자, 한마디로 뭐가? why. 그죠? 왜인지가 되셨나요? 왜 그, 이렇게 상처가 악화되었는지가 상상을 하시라고. 그것이 미스테리다. 그랬으면 뭐가 미스테리야? 왜인지가 미스테리잖아. 그죠? Why?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어쨌다고? 그 상처가 악화됐죠? 그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그죠? 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why. 그 다음에 좀 늘려서 뭐가 어쨌다고? Why? 이 상처, 그 상처, the wound. 그 상처예요. 그 다음에 악화되다는 get worse라고 우리 교재에 다써 있어요. 그죠? 그래서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써 드릴게요. 한마디로 why. 그죠? 그 다음에 뭐가? 그 상처니까 the wound예요. 상처는 the wound라 한다고. wound가 악화되었다. 그죠? 악화된다는 got worse라고 쓴다고. 그죠? worse가 더 나쁜 거죠? get은 뭐예요? 변화를 나타내. become 선수 괜찮아요. 그래서 became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빠르게 그러면요. 뭐, this quickly.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빠르게니까. 원래는 뭐 그냥 so quickly 또는 뭐 that quickly 하셔도 되는데. 뭐 this quickly. 뭐 보란 말이지. 이렇게 빠르게 바뀌었다. 그죠? 그래서 this quickly 가셔도 돼요. 됐죠? 자, 가봅시다. 시작. Why the wound got worse this quickly. 그죠? 나 때문에 안 보이나? 다시 한번 시작. Why this wound, the wound. 다시 한번 시작. Why the wound got worse? 어떻게? This quickly. 그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요 비슷한 걸로요. 왜 그가 이렇게 늙었는지, 빨리 늙었는지. 왜 그가 이렇게 빨리 늙었는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작. Why? 누가? He. 어떻게 됐어요? Got old. 그죠? 늙은 거는 got old잖아. 그죠? Old 어떻게 this quickly 이렇게 붙이면 돼요. 됐죠? 자, 이런 거 제가 자막으로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되겠어요. Why 누가 누구였지? He였나? 자, why he got old this quickly. 따라 해보세요. Why he got old this quickly. 시작. 오케이. 그 다음에 왜그 가수가 이렇게 빨리 유명해졌는지. 유명한 건 영어로 뭐예요? popular. 그죠? popular. 그래서 why the singer got popular this quickly. 이런 식으로 바꾸셔도 괜찮아요. 다시 한번. why the singer got popular this quickly. 이런 식으로 거의 비슷한 형태니까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10번 봅시다. 그 교수가 언제 새로운 강의를 시작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한마디로 뭐가 안 알려진 거야? 언제인지가 안 알려진 거죠. 두 마디로 언제 누가 어떻게 해요? 그 교수가 시작할 거다. 그죠? The professor will start. 앞으로 할 거니까 will을 붙여야 되지. 그죠? 따라해보세요. Why the professor will start. 또는 begin 하셔도 되고. 됐죠? 뭘 시작해요? 새로운 강의. 그럼 new class, new lecture. 근데 뭐 class로 합시다. 근데 그 class는 추상적인 건 아니잖아. 분명히 존재하는 거니까 어나 더가 붙어야 되겠죠? 뭐가 좋을까? 그거야 아니면 어떤 하나예요? 하나이니까 a new class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언제 시작? When 누가? The professor will start a new class. 다시 한번 시작. When the professor will start a new class. 왔다 갔다 하죠? 정신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여다봐야 될 상황을 한마디로 뭐가 언제인지가 누가 어떻게 해요? 프로페서가 스타트해요. 뭐를? 새로운 강의를. 그죠? 이 느낌을 제가 한국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 내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어떻게 전달할 거야? 한국말로 표현하지만 여러분들은 말을 말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림을 그리시라고. 그죠? When the professor will start a new class. 되셨나요? 자,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언제 네가 공부하는 걸 시작할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제 네가 공부하기를 시작할지. 시작. When 누가 어떻게 해요? You will start 뭐 하는 걸? To study. 그럼 되겠지, 그죠? 오케이? 앞으로 할 거니까 to study 하는 게 낫겠지, 그죠? So when you start to study, when you begin to study 뭐 이런 식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 되셨나요? 네. 네. 그 다음에 자 11번 이번에는 그녀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난 궁금해요. 뭐 그녀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그죠? 한마디로 뭐가 중요한 거야? 어디인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뭘 쓰면 되겠어요? Where, 그죠? 어디인지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녀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녀가 산다 그러면은요, she lives 하셔도 되는데 she is living도 좋을 것 같아. 그죠? 이 두 개 차이는요, 제가 ing라는 게 도대체 뭐야 할 때 설명을 다 했던 거예요. Where she lives는 뭐야? 추상적으로 걔가 원래 사는 거주지가 어디냐 이거지, 그죠? 그런데 is living은 뭐야? 현실에서 지금 걔가 비록 서울 사람이지만 지금은 일 때문에 청주 가서 살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럴 때는 she is living in 청주 이렇게 가죠. 근데 원래 저는 서울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I live in Seoul 이렇게 가야 되겠죠. 추상적으로 ing가 붙는 건 현실로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죠? 비록 even though I live in Seoul originally, now I am living in 청주 for work. 이럴 수 있다고. 분명히 차이 아시겠어요? 네, 자, 그것도 하나로 드시고. 그래서 where she lives 가시면 되겠죠. 따라해보세요. Where she lives. Where she lives. 그죠? 그녀가 어디 사는지. 됐죠? 내가 어디 사는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Where I live 하면 되겠죠. 또는 where I am living 가시면 되겠고요. 그죠? 요것도 한번 조금 바꿔볼까? 이 where라는 말을요. 어디에서라고 지금 해놨는데 조금 더 길게 쓰면 어떻게 해야 될까? In where 해도 괜찮지? 어디 안에서 그녀가 살고 있는지. 그래서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을요 또 다르게 바꿀 수도 있죠.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그녀가 어디서 살고 있는지. 그래서 어디에서를 전혀 다른 말로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그녀가 어느 나라에서 살고 있는지, 어느 도시에서 그녀가 살고 있는지 바꿀 수 있죠. 같은 말인 거 아시겠어요? 그러면 어느 도시에서라는 말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In which, 어느라는 말은 which니까, 그죠? 그 다음에 도시는 city 이러면 돼요. 그래서 where는 한마디로 where, 그죠? 좀 늘려서 세 마디로 in which city라고 할 수도 있다고. 그럼 이거는 어느 도시 안에서, 한마디로 하면 뭐야? 어디에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우리말이랑 영어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조금 어렵죠, 이건? 자, 따라해보세요. In which city she is living. 시작. 오케이? 됐어요? 이것도 영어라고 굉장히 어색하게 들리겠지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In which city I am living 이런 식으로 In which city를 들으시면 뭐로 해석하시면 돼? 어느 도시 안에서 I'm living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로 이게 응용이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do you have any idea? 너 무슨 생각 있냐? 뭐 좀 알고 있냐? 그죠? 오케이? Exactly in which city I'm living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고. Do you have any idea in which city I'm exactly in which city I'm living?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Exactly는 뭐야? 정확하게. In which city는 뭐야? 어느 도시에서. 누가? I am living. 이렇게 간다고. 느낌 오시나요? 그래서 이 where를요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도 한번 연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네. 자, 11번. 그 다음에 12번에는 어떻게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how에 관련된 것 같아요. 그녀가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됐죠? 한마디로 뭐가 안 중요하다는 거야? 어떻게인지가 안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how 이거는 어떻게니까 독립적으로 쓰인 거예요. 그죠? 어떻게. 그죠? 그다음에 누가 어떻게 했어요? 그녀가 받아들였는지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She accepted. 따라해보세요. How she accepted. 어떻게 그녀가 받아들였는지. 어떻게 내가 성공했는지. How I
succeeded. 그죠? 따라해보세요. How I succeeded. Okay. How I succeeded is not important. 내가 어떻게 성공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문장에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how she accepted. 그죠? 뭘 받아들였어요? 내 말이잖아. 내 말. 그죠? 내 말은 my words라고 하시면 돼요. 말 단어를 여러 개 얘기하는 게 말이잖아. 그래서 my words 하면은 내 말들을 어떻게 그녀가 받아들였는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따라해보세요. How she accepted my words. 시작.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영어적인 표현으로는요, 내 말을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좀 더 나아요. accept는 뭐냐면, 너 이거 해, 임마. 네, 알았어요. 받아들일게요. 이런 거잖아. 그래서 사실상 how she understood my words 이 표현이 아마도 걔가 내 말을 오해했는지 제대로 이해했는지 이런 말로 표현할 때는 understand를 쓰는 게 좀 더 낫다 하는 것도 좀 참고하시고요. 뭐 그렇게 해서 연습해 두세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해 두시면 교재 푸는데 별 지장이 없을 거라고 그죠? 나머지 서술어만 좀 챙기면 되니까. 그 다음에 13번 왜 그가 내게 그런 말을 했는지 그죠? 발렌타인 날 어제가 발렌타인 데이였죠. 그죠? 네. 발렌타인 데이 날 여자친구가 초콜릿 주려고 딱 만나자고 했더니 남자가 뭐라고 한마디 한 거야. 그죠? 그랬을 때 왜 걔가 그런 말을 나한테 했는지. 그죠?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뭐예요? why. 그죠? 왜인지. 누가 어떻게 했어요? 그가 말을 한 거지. 그래서 he said. 그 말했죠. 그죠? he said. why he said. 시작. 네. 왜 그가 갔는지. why he went. 그죠? Why he went, why he said, 그죠? 왜 그가 봤는지, why he saw, 그죠? 왜 그가 만들었는지, why he made,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뭘 말했어요? 그런 말 그랬지, 그죠? 그런 말 이런 표현은요, 좀 우리 교재에 자주 등장하는 건데 such a thing 이런 거 좋아요. such란 말이 그런이란 뜻이야. 그 다음에 a thing은 뭐야? 그런 거 하나 이런 거지, 그죠? 그래서 그런 거 그러면 such a thing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죠? 많이 쓰이는 수거니까. 에, 그런 남자를 왜 만나? 그런 남자는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되겠어? such a man, 그죠? 아, 그런 여자 왜 만나? such a woman, 그죠? 에, 근데 그런 거 왜 사? such a thing 이렇게 간다, 그죠? 그래서 why he said such a thing 이런 식으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why he said such a thing, 그죠? 왜 그런 거를 샀는지. 시작. why he bought such a thing, 그죠? 왜 그런 걸 읽었는지. 시작. why he read such a thing 이런 식으로 연습해 두세요. 그 다음에 15번 얼른 갑시다. 서울 어디에서 당신이 사는지. 한마디로 뭐예요? 어디인지, 그죠? 그래서 where를 쓰면 돼요. 그런데 요거는 좀 주의하셔야 돼. 그 다음에 바로 당신이 산다 그래서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you are living, 그죠? 이렇게 가고 나면 그 다음에 뭐 남았어? 서울 남았으니까 in 서울 가겠죠? 요렇게 쓰다 보면 문제가 좀 생겨요. 네,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면은 where you are living in 서울 해가지고 어디서 네가 살고 있는지 서울에서 말이 이상하잖아. 에? 우리말에서도 아니 나는 네가 어디서 서울에서 살고 있는지 이상하잖아.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때는요 잘 보셔야 돼. 서울이라는 말이요, 물론 서울에서란 말은 인 서울이 맞아. 근데 친한 애가 뭐야? 서울 어디인지 이거 붙어 다니잖아 우리말에서도. 맞아요? 우리말에서도 있잖아 어디에서 당신이 사는지 서울에서 이렇게 하지 않잖아. 우리말이랑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서울 어디에서 하면 한마디로 뭐야? 서울에서 산다는 얘기야? 어디에서 산다는 얘기야? 어디에서? 어디에 어디야? 서울에 어디야? 그래서 where in Seoul부터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가지 마시고 이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어떻게 가? where in Seoul, 그죠? 됐죠? 한마디로 어디에서, 두 마디로 서울 어디에서. 됐죠? 그 다음에 누가 어떻게 한다고? You are living. 이렇게 가는 게 정답이 된다. 그죠? 질문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Where in Seoul you are living. 됐죠? 다시 한번 시작. Where in Seoul you are living. 다시 한번 시작. Where in Seoul you are living. 되셨나요? 우리 목적어 파트 가서요. 이거 또 할 텐데 그때 가면은 엄청 어려운 문제는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잘 잡아두셔야 돼. 목적어 가면요. 엄청 어려운 거 많이 나와요. 이해되시죠? 좀 연습 한번 해볼까요? 아우, 뉴욕 어디에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지 그려보세요. 도대체 뉴욕 어디에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지. 시작. Where 어디에 where야? In New York. 그다음 누가 어떻게 해요? I can meet 누구를?
him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됐죠? Where in New York I can meet him 이런 식으로 가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고 그걸 이해하는 방법은 뭐다? 우리말도 그렇게 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6번 당신이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죠? 여기서는 얼마나라고만 해놨지만 사실은 뭐예요?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잖아. 그래서 한마디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얼마나 많이인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How much? 누가 어떻게 해요? You love 누구를? Him 아 그녀구나 her 그죠? 네? 그죠? How much you love her? How much he knows 그죠? 뭐 이런 거 패턴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How much you love her 이런 식으로 완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이거 제가 쭉 해놨는데요. 여러분들 뭐 이거 쫙 그 스톱 시켜놓고요. 이거 저 지워 이거 첫 화면 있죠? 이거 아무것도 없는 첫 화면 스톱 시켜놓고 만들어 보세요. 계속 반복해가지고 왔다 갔다. 그죠? Why the wound got worse this quickly? 그죠? 그 다음에 When the professor will start a new class?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해 보시면서 여러분 걸 만드시길 바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의문 부사절은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